가지 않는 거랑 가지 않는 거 없어? 자, 퀴즈는 국소수랑 오늘 하는 2천만 원씩 합쳐서 한 번에 보기를 볼 거예요. 국소수 질문 다 받아야 되는 게 있었나? 얘들아? 80페이지. 80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질문. 106번. 106번 막을게요. 꼭 배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었지. 한번 해보자고. 제곱근에 사용될 도수 AB가 모두 0 이하일 때는 제곱근끼리 곱한 결과가 반드시 합친 결과만으로는 정답이 되는 게 아니다. 마이너스 한 번 빼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같이 적어줄게.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합치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y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될 거거든. 그런데 정답이 이거란 뜻이야. 하나 더 있습니다. 분자 쪽 제곱근에 사용될 수는 0 이상인데 분모 쪽 제곱근에 사용될 수가 음수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근끼리 나누고 있을 때 분모 쪽이 음수야. 그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답은 이게 맞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당연히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일 테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제가 정답이 아니라 저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빼는 게 정답이 된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결과할 때도 말했지, 이걸 이렇게 할 때 이 분모 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모 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앞쪽에 남아있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야. 안에 있던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한 106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106번 문제 해결하기 전에 103번 문제 일부를 좀 볼까? 103번 지난번에 풀 때, 풀었나 안 풀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103번 문제 일부에 이렇게 생긴 곱셈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어. 그럼 이건 이 경우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제곱근끼리 곱셈인데 둘 다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합치긴 합치되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을 합쳐서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 합쳐 얼마냐? 그냥 적자. 이렇게 합쳐. 선생님 마이너스 어디 갔나요? 마이너스 두 번이니까 플러스로 바꾼 거야 그냥. 합친 거 맞습니다. 9하고 18을 합친 게 아니라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을 합친 거 맞아요. 다 정해져.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정답이 된다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풀면 돼. 그런데 이렇게 실제 숫자들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 그래서 루트 9 곱하기 18에다가 i 곱하기 i가 i에 지금 마이너스일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어차피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이 되는 거지. 굳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상수들, 숫자들의 계산이 아니라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106번 같은 문제일 때 이런 제곱근이 하나 있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제곱근을 분리를 할까 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리된 올바른 모습은 이거일 거거든? 누가 뭐래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6번 문제는 분명히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106번 문제는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된다. 이상하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합칠 때도 합쳐져 있는 걸 분리할 때도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라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우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야.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분자 쪽이 양수의 제곱근, 분모 쪽이 음수의 제곱근인데, 분모 쪽이 음수였고 분자 쪽이 양수였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고 외우고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분자 쪽은 0 이상이었던 거고 분모 쪽은 음수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힌트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x는 5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될 테고,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니까 정수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말해주면 되겠네. 숫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잊지 말자, 항상 개수는 뒤에다가 1을 넣어야지만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6개가 되는 거죠. 이거 5개로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숫자의 개수 세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으로 좀 익혀주면 좋겠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쓸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난 뒤에 반드시 1을 더해야지만 올바른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자,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 그리고 저 실판 왼쪽에 적혀있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면 기억나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지금 실판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복소수 파트였던 지금 이 순간에만 나오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2학년 3학년 때도 꾸준히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겠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근의 공식 꾸준히 써온 걸 테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잘 외우고 있도록 하자고.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105번. 105번 가볼게. 105번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줄을 봐.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루트 2하고 루트 2를 곱했는데 왜 걔가 정답이냐 이거야. 걔가 정답인 이유가 있어. A하고 B가 둘 다 0 이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처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처럼 표현이 됐던 겁니다. 대신 문제를 더 꼼꼼하게 볼래? 원래 정답이 저거거든? 근데 이 문제 시작이 둘 다 뭐라고 그랬어? 0이 아니라며? 0이 아니래. 원래 정답은 이건데 이렇게 계산되기 위한 A, B의 조건은 원래 이거 이게 맞거든? 근데 0이 아니라잖아. 그럼 0이 되는 건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105번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정보고, 이걸 가지고 루트 FLB의 제곱이랑 절대값의 1을 빼라네. 가자. 7 봐봐. 제곱이랑 제곱근, 제곱이랑 제곱근 없을 거야. 대신 이 안에 있는 거 나올 때 무슨 수로 나와야 돼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되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2의 제곱 뭘로 나와야 되니? 이건 뭐로 나와야 돼? 이것도 2로 나와야 돼. 제곱이랑 제곱근, 제곱이랑 제곱근 지우는 건 좋은데 안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2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A, B가 현재 둘 다 음수거든? 그럼 A 플러스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제곱이랑 제곱근 지워서 A 플러스 B를 이제 밖으로 내보낼 건데, 제곱이랑 제곱근 지어서 이 남아있는 숫자 내보낼 건데, 제곱이랑 제곱근 지어서 이거 내보낼 건데, 그 내보내야 되는 숫자는 반드시 양의 형태로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얘가 음수야. A, B가 둘 다 음수니까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A 플러스 B로 내보낸다는 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멍청이처럼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루트 마이너스 2제곱을 마이너스 2로 내보내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내보내야죠. 음수는. 양수는 그대로 내보내지만 음수는 반대로 내보내야지. 양수로. 그리고 A 무슨 수였어? 그럼 절대값도 양수로 내보내는 거니까 이거 나올 때 뭐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돼. 이거 나올 때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플러스 A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건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라고. 문제 풀 때 사용하고 있는 뭐 이거 반대로 내본다, 이거 반대로 내본다, 이거 언제 한 거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라고. 또 모두.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야. 이거 이 두 가지네요. 아니,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 아직까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없길 바래.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또 그렇게 강조했는데 노트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얘가 지금 하고 했던 내용. 제곱근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는 제곱근을 지우면서 안에 있는 수를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절대값 붙여서 내보내기. 그런데 우리 봐봐. 이건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곱근 전체가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값 붙여서 내 칠판마 절대값 붙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보내면 된대. 방금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자. 첫 번째 얘가 이런 거지. 루트 2의 제곱이랑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두 번째 얘기는 뭐지?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랑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랑. 다시 칠판마 이거하고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 절대값 붙여서 나오면 돼. 이거 나올 때 절대값 붙여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 2였던 거야. 그런데 얘는 절대값 붙여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는 거든. 볼래? 이거 표현해 볼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정답이 2가 맞아. 있는 거 그냥 나오는 거 맞아. 이게 이제 결정타지? 이게 무슨 뜻이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마이너스 2 제곱이라 부르는데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음수니까. 그래서 계산을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합쳐서 4라고 부르지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적어주기.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 봐봐. 제곱이 이렇게 제곱근 전체에 붙어있을 때는 안에 있던 수가 2면 2로 나오는 거고 안에 있던 수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중학교 3학년 수업 한번 잠깐 되짚어 봤어요. 야,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나? 백수 한번 더 봐보지 뭐. A가 아 이거 좀 봐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랍니다. 이때 루트 A 플러스 1과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계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 되나요? 일단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부터 좀 확인해보자. 요거 무슨 수?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래. 거기다 1 더하면 무슨 수? 집중. 무슨 수? 양수야 동태야. 양수. 이거는 음수. 이거는 양수. 이거는 음수죠. 맞습니까? 그럼 뭐 계산을 i를 붙여서 i를 붙여서 계산을 할까?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되려나?
이거 계산 방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고민이 되네. 선생님은 요 모양이 같은 거 마이너스만 묶어주면 같은 모양이 되는 요거 두 개 짝짝에서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짝짝에서 곱해볼게. 1번,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계산해보자. 1번 양수 제곱근과 음수 제곱근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냥 그대로 합치면 되나? 아니면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야 되나? 합치고 곱셈에서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둘 다 무슨 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라고. 근데 얘 무슨 수야? 얘는 무슨 수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합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합치기만 하면 돼요. 얘하고 얘를. 그럼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 말해봐.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합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한번 빼주고 얘도 A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 빼주면 얘도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이건 무슨 수야? 이거 음수예요. 뭐 당연하지. 양수랑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겠죠. 그 다음 2번 계산해볼게. 이걸 루트 A-1, 이것도 마이너스 붙이면 루트 A-. 그런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이번에도 합치기만 하면 정답이냐 아니면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야 정답이니? 합치기만 하면 정답이에요. 그럼 합치자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은 거 한번 빼주고 그럼 둘 다 A-1 합쳐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무슨 수야? 이것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우리 이제 계산해보자고. 여기 음수가 있어. 음수가 있습니다. 그 음수의 제곱근을 붙은 걸 우리는 허수라고 배우고 있었던 거.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걸 허수라고 배우고 있었죠. 맞니?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허수 표현에 맞게 i를 써서 표현해볼게.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i 곱한 거. 이게 문자로서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풀다 보니까 동훈이가 질문했는데 지금 동훈이 아니야? 충분히 어렵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시 이거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i로 빼주고 남아있는 것만 거듭제곱을 해주면 돼. 그 다음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루트 a-1의 제곱만 그대로 남겨놓고 마이너스는 i를 붙여서 빼주면 되겠죠. 이거랑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숫자처럼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뭔데? 마이너스 하니까 이 4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만 i로 빼내면 되는 거잖아. 이게 허수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잖아. 그래서 이제 잘 봐. 마지막 단계. 얘들아 칠판 제곱이랑 제곱근 지울 거야. 그럼 이거 나오면 돼. 그런데 나올 때는 절대값 쳐서 가야 돼. 그럼 이 a 플러스 1이 양인지 음인지만 따지면 되겠다. a 플러스 1 양이야 음이야? a 플러스 1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수지? 그럼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렇게 i 곱하기 i는 나중에 할게. 그 다음 요거 하자. 제곱이랑 제곱근 지어서 a-를 내보낼 거거든. 그런데 a-를 무슨 수게? a-를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럼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도 바꿔서 나와야 돼. 1-a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방금도 말했지?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어. 그래서 제곱하고 제곱근 지우고 내보낼 때 그 나와야 되는 숫자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나온다. 그 말은 양수로 바꿔서 내보내란 얘기야. 얘는 원래부터 양수였으니까 그냥 내보낸 건데 얘는 음수거든. a-1은 음수거든요. 왜? a의 범위가 이랬던 거니까. 그래서 반대로 내보내고 마지막은 i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a-1. 결국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의 곱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거 이렇게 1번, 2번이랑 3번, 4번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모든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네. 이거 틀린 친구들 많았겠다. 그래서 위에다 다른 풀이도 보여줄게. 이렇게 두 개 두 개 짜쳐서 푸는 거 싫은 사람은 한 번에 풀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봐. 이거 양수니까 그냥 루트 A 플러스 1 곱하기, 이거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양수로 바꿔주고 I 붙여주면 돼. 이거 양수니까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음수니까 부 바꿔서 적고 I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루트 1 마이너스 2와 루트 1 마이너스 곱한 건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선생님은 둘둘 짜서 푸는 풀이를 먼저 했고, 그 둘둘 짝서서 푸는 풀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복잡해 보인다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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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는 그대로, 양수는 그대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양수로 바꿔서 옆에 i,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양수로 바꿔서 제곱근 밖에 i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양수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알고 있던 것처럼 제곱근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곱근끼리 어떻게 보면 위에 풀이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 두 가지 풀이 다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2차 방정식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자, 잠깐 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만 쉽시다.
이제 자기가 고칠 만큼 다 고쳤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면 돼. 한 명씩. 그래서 해결 끝나면 집에 가는 거고, 해결이 좀 덜이라면 해결이 될 때까지 좀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선생님이 이쪽 오면 주도록 할게. 형님 어떻게 시간 알아봤어? 네. 어떻게 10시 할 수 있어? 네, 돼요. 아, 오케이. 잘 돼. 자, 86페이지 한번 그냥 쭉 천천히 훑어볼래요? 자기가 혹시 잊어버린 부분이 있진 않은지 한번 천천히 그냥 글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나가봐. 진지하게 대신. 86페이지에 나 있는 설명 중에 몰라도 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 절대 없어.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간단한데,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그 x 옆에 이제 숫자적으로 더 곱으로 표현하잖아. 그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 x 옆에 붙는 숫자가 지금까지 실수들 많이었어. 실제 숫자들. 뭐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인수분해는 실수범위,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이 무조건 실수들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세분하면 얘는 유리수범위.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수분해할 때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물론 인수분해 원래는 못하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라는 건 보통 유리수 범위를 말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실수 범위라고 얘기한다면 유리수 말고 무리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니까 3을 루트 3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돼서 이것도 심지어는 합차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실수 범위까지 동원한 인수분해라고 얘기해. 그리고 지금 영찬이가 말한 복소수의 범위를 봐봐. 이거 원래 인수분해 안 돼. 그냥 이대로 냅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인수분해 되는 범위를 복소수의 범위, 그러니까 실수랑 허수를 다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한다면 얘도 합차 공식이 되는 거지. 왜? 플러스 1이 누굽니까? 마이너스 i라는 녀석의 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는 x 플러스 i에 x 마이너스 i로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만 사용이 돼.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인수분해를 시킬 때 유리수 범위를 넘어선 무리수까지 포함한 실수 범위, 그 실수의 범위를 넘어선 허수까지 포함한 복소수의 범위를 복소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고 이 정도로 약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봐. 이거 인수분해 좀 해달래. 근데 저거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3하고 1 가지고서, 응? 뒤에 있는 상수 3을 가지고서 중간에 껴있는 1차에서 2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걸 잠깐만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근의 공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짝수근의 공식 할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두 개의 정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이게 두근이야. 그런데 얘들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면 누가 알파인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가 알파인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베타인 거야. 그래. 내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공식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를 찾은 거거든. 이때 봐. 얘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라는 건 얘가 사실 어떻게 인수분해된 걸 말하는 거냐? S-알파와 S-베타로 인수분해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0이 되게 해주는 정답 중에 하나가 알파 아니면 베타가 된다고 말을 했던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 찾아냈잖아, 근해공식.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X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까지 붙여버릴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X에서 얘를, 베타를 뺀 거. 그러니까 X에다가 요거를 빼면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i.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평소에는 상상할 수가 없죠. 선생님도 상상을 안 해. 인수분해 안 된다고 말하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문제가 강제로 이런 헌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복소수의 조건으로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연습을 다시 해보면 되겠지. 사실 6페이지인 내용 천천히 한번 봤으니까 선생님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인수분해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인수분해, 아니 미안, 2차 방정식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인수분해로 풀 거냐, 근해공식으로 풀 거냐. 그러다가 중간쯤에 근해 판별, 판별식이라는 게 나오죠. 판별식, 판별식이 나오죠. 판별식이 나오죠. 이걸 판별식 D라 부르고 이걸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불러. 이렇게 만들어진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음지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두 개의 허근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걸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엄청 많이 써먹을 내용일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근관계 수관계. 2차 방정식으로 얻게 될 두 개의 답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과 곱한 걸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켈레근. 켈레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먼저 첫 번째 내용 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추거나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답입니다. 명심해. 2차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이 유리수란 말이 없어.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멋대로 켈레근이 무리수답을 정답으로 인정한다? 절대 안 될 말이야. 두 번째 비추고 보세요. 한 정답이 p 플러스 qi일 때 일반적으로 나머지 한 정답은 p 마이너스 qi를 놓고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렇게 놓고 풀려면 반드시 2차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각 개수들이 실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거기도 미쳐보세요. abc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켈레근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켈레근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르다는 건 3마이너스 루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3마이너스 루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제 그냥 바로 틀려버리는 거야. 오, 너무 쉬워 보이지? 맨날 그런 식의 문제들만 풀어왔으니까. 근데 볼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걸 이걸로 잡아버리잖아. 비교해볼까? 두근의 합이 얼마나 나와? 두근의 합이 얼마나 나오지? 그래서 A를 마이너스 6이라고 대답까지 했겠지? 그래서 다른 한 근은 이거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기분 좋게 정답을 체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논리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정답이냐면 그렇다면 이 두 근의 곱은 얼마죠 지금? 두 근의 곱 얼마야? 두 근의 곱? 계산해봐. 두 근의 곱은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이니까 900에 의해서 7이라고 나와야 돼. 근데 봐.
이 방정식대로면 두근의 곱이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엉터리 답이란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보통 무리수로 나온 답이라던가 허수 형태로 나온 답을 하나를 알려주면 그 녀석이 편리관계에 있는 무리수나 허수답을 기록하기가 일반적으로 편한데 그런 답을 써놓고 싶으면 지금도 이거 대신 나머지 한 답이 이게 되기를 바란다면 A가 유리수라는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A가 유리수가 아니었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답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 말은 이 A가 유리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아마 무리수가 나게 될 거야. 무리수가. 뭐 그런 식으로 편례근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좋지만 편례근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문제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럼 좀만 질문 받아보고 칩시다. 첫 타임이라도 힘들 텐데. 중간치고 좀 해볼까? 학교 진도 지금 2차 방정식 이상 나가고 있는 반, 자기 반인 2차 어디 나오고 있어? 지금 무리수 다 끝나고 2차 방정식 첫 반 나왔어요. 지금 한 별씩 나왔어요. 아, 반은? 한 수가 끝났어요. 한 수가 끝났어? 왜 너네 반은 왜 그 모양이야? 나머지는 복소수 하고 있니 그러면? 속도는 괜찮네. 좋습니다. 그럼 동훈이하고 건우는 학원에서 하는 마지막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친구들은 학원에서 한번 배우고 학교에서 더 열심히 듣겠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88페이지 질문 20 25번. 이것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방법이 뭐였는지 선생님이 말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 얘들아. 이 방정식 분명히 2차 방정식 맞거든? 2차 방정식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이제 두려움에 떨만한 문제가 나온 거죠. 왜 2차 방정식 힘들어지느냐? 무리수 때문이야. 이런 무리수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2차 한 개수가 지금처럼 무리수 또는 어떨 때는 허수도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2차 한 개수를 양변의 적절한 수를 곱하거나 적절한 수를 이용해서 나눠가지고 뭘 해줘야 되느냐? 유리수로 바꿔줘야 돼. 이걸 유리수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줄까? 저거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2차 개수 1 플러스 루트 3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주면 되지? 맞아.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 제일 쉬운 게 얘랑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랑 여기까지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순식간에 2차 개수는 1이 되겠죠. 맞니? 그런데 좀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유리화해야 돼. 이거 유리화해야 돼. 유리화를 막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누군가 입에서 나온 얘를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수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얘를 합차공식에 적용한 다른 종류의 무리수를 곱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 전체에다가 양변에 뭘 곱하게 선생님?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 거예요. 그럼 2차에서 뭐 돼야지?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을까?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적을게.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해 주셔야겠네요. 암산 좀 해보자. 유리수 뭐 나오니? 전기했을 때 나오는 유리수. 빨리 계산 좀 해줘. 암산 좀 해줘. 20 아니야.
8 아닙니다. 4 나오죠? 요렇게 마이너스 8, 요렇게 플러스 7이가 될 테니까 4가 나오겠지. 무리수 부분은 뭐가 나오지? 요렇게 마이너스 4루트 3, 요렇게 8루트 3이니까 4루트 3 나오는 거 맞을까 얘들아?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나마 좀 풀이가 쉬워진다는 거야. 다 전에 이것도 지금 다 2로 약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로 약분 할게. 이거 계산 잘하고 있나? 실수한 부분 없어야 될 텐데. 실수한 부분 없지? 없다고 믿잖아. 그럼 이제 시도하는 거야. 뭘 시도하냐? 아무리 무리수라서 좀 거북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까지 동원하면 됩니다. 근해공식까지 동원하면 되긴 돼. 그런데 지금 사진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도 될 것 같거든. 이거 누구로 묶을 수 있지?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는 거 맞나?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누구 남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 남는 거니까 하나는 2,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둘 중에 어딘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래야 돼. 맞죠? 다시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2 하나랑 1 플러스 루트 3을 각각 분리해서 둘 중에 어울리는 쪽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챙겨주면 돼.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더했을 때 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만들어져야 된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한 결과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어디 붙어야 돼? 위에다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도 나올 테니까.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으로. 따라서 정답 x는 몇 또는? 2 또는 x는 누구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둘 중에 큰 답이 알파래. 그럼 누구를 알파로 해야 되는 거야? 2를 알파로 해야 되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루트 3을 벤터로 해서 문제가 원하는 대로 답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풀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기억해놔. 잘 기억해놓으세요. 2차 방정식 풀 때 선생님 개인적인 버릇 기억나? 선생님은 2차 방정식 풀 때 2차 계수 제일 편하게 만들어놓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마이너스도 안 만들어놔. 하물며 지금 2차 방정식 2차 계수 꼬라주시 봐봐. 1 플러스 루트 3 정말 그지같은 수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모양이라는 건 결국 2차항 계수가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편한 숫자. 선생님은 플러스까지 추가하는 편이지. 사실은 여기서 마이너스 냅둬서 푸는 친구들 편할지도 모르겠어. 선생님은 근데 마이너스까지도 불편하거든. 적어도 2차항 계수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편해요. 그렇게 최대한 2차항 계수를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동안 풀어왔던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였던 거죠. 이거 퀴즈 냈던 거 안 냈던 거? 아까 퀴즈 문제 정리해서 합쳐서 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퀴즈가 열등 문제예요? 아니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 화보 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선생님 수업 듣고 가야 되는데 퀴즈 열두 문제 보면 시간을 한 30분 이상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회차 퀴즈는 원래대로라면 열두 문제를 봐야 되지만 좀 줄였습니다. 일곱 문제였나 여덟 문제였나 그래. 그것만 정리해서 보면 돼. 자, 8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7.
27번 한번 가볼게. 요거까지 하고 우리 첫 템이니까 좀 일찍 쉽시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이 K하고 알파랍니다. 두 근이 K하고 알파에 두 근이 K하고 알파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두 문제 있지? 20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신에서도 나올 법한 문제인데 지금 같이 풀고자 하는 이 27번 문제는 문제 잘 해결한 친구들은 뭐 실력 좋은 거야. 해결 못한 친구들은 쫄 필요 없어. 그만큼 내신이랑 좀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봐도 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두 근이 K하고 알파랍니다. K하고 알파래요. 거기다가 기억해놔. 쓸데없는 말 안 한다고 그랬지. K는 무슨 수? K는 자연수래. 됐어요? K는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일단 이 지금 파트는 사실은 이거 근거기술 관계 막 다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지금 방정식 초반이잖아. 초반이니까 이 27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했던 풀이는 이거였을 거야.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K. 그 말은 X에 누구 넣었을 때? K 넣었을 때 된다는 얘기 맞아? 그래서 K를 넣고 풀길 바랬던 거겠지? 지금 X에다가 K 넣어서 왜? 방정식의 근 중에 K가 있다며. 그래서 한다? K제곱 요거 합칠 수 있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나라는 거 맞니? 마이너스 루트 K랑 플러스 루트 K 나라는 거 맞아? 그럼 1차 몇 개만 남지? 마이너스 3개만 남아요. 문제 개꿀이지? K가 몇 도면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K가 무슨 수라고 그러더라? 자연수라고. 벌써 K가 나온 거야. K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럼 K가 5였으니까 이거 5루트 마이너스 5 맞니? 5루트 마이너스 5 맞아? 그럼 5로 묶을 수 있겠네. 남은 거 누구야 그러면? 선생님 정리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또 도전해 보는 거야. 어떻게 분리해야지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이게 될지. 그럼 일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리는 이 정도겠네. 맞아요? 근데 이거 다음 뭐 나오지? 4 플러스 루트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문제가 원하는 1차는 4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둘 다 뭐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하나는 5.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암산해봐. 한 정답은 x-5라는 인수에서 나올 거니까 5. 그거 이미 나온 거고 5 나온 거고 여기서 나머지 정답이 나와야 돼. 나머지 정답이 누구냐고? 루트 마이너스 1. 그 나머지 정답 루트 마이너스 1이 문제가 말하고 있던 알파라는 답 아니었을까요? 문제가 말하는 두 근이 K와 알파였으니까. 그래서 K랑 알파 다 찾았으니까 문제가 또 시키는 대로 진행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시제점 받기 전에 이렇게도 풀어볼까? 이게 우리가 방정식을 다 배운 상태에서 나온 문제라고 하면 근거계수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 K와 알파를 더한 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4 플러스 루트 5가 그 다음 두 근의 곱 K랑 알파를 곱한 건 요거 나와야 되는 거죠. 루트 5K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아니?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몇 차와 몇 차의 연립방정식이 이게 몇 차와 몇 차의 연립방정식?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의 풀이 핵심은 모든 연립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1차를
2차에다가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알파를 K의 대수로 바꿔주고 그 알파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거나 아마 얘랑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방정식의 초반이었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근거계출 관계를 이용해서 풀기보다는 문제가 말했던 근을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도 나중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 수고하셨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때 질문 조금만 더 받고 퀴즈 보도록 합시다. 질문들 열심히 하시고 항상 그렇지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 문제 난이도는 쉬워져. 선생님이 낸 난이도가 쉽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은 기존의 어떤 퀴즈보다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 아, 외울 거 외우고 질문할 거 질문해서 오늘은 퀴즈 다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공지할게. 방금 일요일날 풀어야 되는 프린트 나눠줬지 그거 무조건 열심히 풀어와야 돼요. 좀 덜 풀어서 온다거나 하고 나서 풀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보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1, 2년 선배들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어. 안 풀어. 하고 나서 풀어.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뭐야. 자기가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체크받아야 되는 시간이야.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풀 거면 집에서 풀면 되지. 왜 하고 나서 풀어. 그러지 말라. 열심히 풀어오고 풀어온 거에 대한 체크를 2시간 동안 선생님한테 받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미리미리 풀어놔야 되겠지. 아, 조금 이따 들어올게. 자, 영천아. 숙면을 쳐. 영천아. 시작하자. 89페이지 질문. 몇 번? 33번 한번 가볼게요. 인수분해는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리고 허근 나오겠네, 허근. 이거 문제 보니까 알파와 베타를 직접 찾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질문은. 이걸 찾는 거야. 이것도 뭐 좀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만약에 이 문제 풀 사람한테 상금으로 뭐 1억을 준다고 하면 진짜 무식하게라도 풀어야겠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알파가 찾아 알파고 베타 찾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근의 공식으로 x는 2a분의 짝수 공식인데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씨가 9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인가?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맞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니까 정답이 3i겠네. 그래서 알파 대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i를 베타 대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i를 여기다가 넣어서 천천히 계산해가지고 실수 안 하면 정답 나오겠죠. 맞아? 대신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될 거고 시간 소비되는 건 둘째치고 그냥 강사들 말로 완전 개쓰레기 풀이가 되는 거야. 엄청 안 좋은 풀이가. 이렇게 풀어서 정답 맞춘 친구들 보면 그 학생들 보고 아 잘했네 그러지 않아. 선생들은 얘는 정말 응용이라는 건 1도 못하는 1도 안 하고 있는
진짜 무식하게 반만치 않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학교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풀었다면 그건 칭찬받아야 돼. 올바른 풀이 방법, 좋은 풀이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한 친구보다는 100번 나을 테니까. 얘들, 근데 지금은 좋은 풀이가 이건 것 같습니다. 방정식에 두 그날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X의 알파는 어떠니? 0이 나오니까 X에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나오니까 그래서 X에 들어갈 알파하고 베타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답 해 근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저렇게 찾아놨어요. 일단 그래놓고 문제가 묻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잘 봐. 이거 4알파의 제곱 맞니? 얘 4알파의 제곱 맞아? 대답 좀 해줘. 4알파 제곱? 여기 12알파지? 그럼 일단 적어볼게. 4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랑 또 2베타의 제곱 더하기 6베타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였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벌써 모양이 잡혀있고 요것도 몇 알파로 몇으로만 묶어주면 이 모양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4로 굳이 묶을 필요 없지? 4로 묶는 건 가능하지만 2로만 묶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네요. 2알파 제곱 더하기 6베타가 이거 넘기면 같은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 얘가 마이너스 9였던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9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의 두 배를 한 마이너스 18과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9를 더해서 마이너스 27이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거겠지. 물론 알파베타를 직접 찾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가 근이라고 부르는 이 알파베타가 왜 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또 풀다가 계산 실수하면 꼭 좀 말 좀 해줘. 네,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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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가 저 마이너스 9예요. 선생님 어디 또 계산 잘못했어? 처음 시작을 잘못했죠. 어디를 잘못했다고? 처음 식이 플러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맞는데? 아니 맨 위에 출식 이거? 네, 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게 아 문제가 마이너스 9라고? 아 그러네. 그럼 이게 9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정답이 27이에요? 네. 맞아? 네. 이게 9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 3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얘도 똑같은 문제야. 한 근을 알파라고 그랬대. 그럼 얘가 왜 알파겠어, 근이? 알파를 넣었을 때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이 되니까 방정식의 한 근, 두 개 근을 다 알려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근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질문은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를 찾아봐라. 뭐 요거 찾아보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잘 봐.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 선생님 암산으로 할까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뭔가 모양이 좀 비슷비슷하거든. 차수는 물론 다르지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양면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때? 맞아요? 선생님 생각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면 요거 변형해 주면 되나? 어 그럼 또 4제곱도 해결해야 되네.
하지 뭐. 자, 지금부터 내가 이 식을 최대한 이걸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까지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릴까? 아니야, 이렇게 두자. 그럼 먼저 알파 4제곱부터 내가 이 모양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무조건 쓰고 싶으니까 만들어 놓을게. 그런데 주어진 식은 4차 식이거든. 또 알파 4제곱 추가해주면 되겠지. 아, 미안. 알파의 제곱.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 나중에 풀기만 하면 그냥 흘러가는 과정은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문제가 묻고 있는 식에서 최대한 많이 써먹고 싶어.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일단 만들어놨어. 그런데 주어진 원리식은 4차 식이거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알파의 4제곱을 끝까지 받고 싶으면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의 4제곱 잘 봐. 알파의 4제곱 됐어. 그런데 여기 뭐가 있지? 이거 알파의 4제곱 만들어낸 거잖아. 그런데 그거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쓰고 싶고 알파 4제곱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쓰고 싶은 식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했는데 그래서 알파 4제곱은 만들어냈는데 쓸데없이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 생겼지? 근데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없거든? 다시 더하면 되잖아. 어때? 맞아?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세 번째 거 그냥 그대로 적을게. 그럼 대답해줘. 원래 식과 지금 내가 바꾼 식 같은 식 다르지? 같은 식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했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알파의 3제곱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되는 거 맞을까요? 맞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그럼 나 또 쓸 거야. 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써먹을 겁니다. 왜?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면 실제 남아있는 식은 3차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 여기 뭐 곱해야 되지? 알파 곱해줘야 되는 거 맞나? 그럼 알파 3제곱 만들어졌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이 여기 뭐 필요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알파까지. 그럼 이거 얼마라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알파야.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알파 더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래서 남은 식이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에 방금 말했던 마이너스 2분의 알파랑 알파 더하면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번 더 넣잖아?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파가 실제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인지를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 알파에 대한 식, 이 등식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묻고 있는 차수가 높은 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방법은 뭐였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는 내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쓴다고 해서 같은 식이 되는 거 아니니까 쓴 다음 같은 식이 되도록 모양 잡아주고. 그래서 한번 써먹었으면 그 남아있는 식에서 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써먹는 거야. 같은 식 되도록 유지해주면서. 그리고 또 정리 끝나면 또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또 만들어보고 같은 식의 모습을 또 유지하면서 그렇게 계속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쓸 수 있는 만큼 쓰다 보면 알파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근의 공식 통해서 알파를 찾아야 되나. 근의 공식으로 알파를 찾은다면 저기다 문제 넣고 풀어도 돼. 여기다 넣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절대 좋은 풀이가 될 수 없어요. 계산이 복잡해질 테니까. 선생님이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해야 돼. 딱 한 번만 더 말할게.
지금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주어진 사차식을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모양을 계속 사용해가면서 써나가는 거.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서 원래 있는 식의 차수까지 맞춰주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대로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사용한 거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정리한 다음 또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계속 그 모형을 똑같은 식을 유지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흐름으로 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기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걸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 못해. 나중에 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해결 못할 겁니다. 풀이 과정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길 바라요. 자, 또 질문? 89페이지 질문 더? 35번 가볼게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저것도 이완전 7판국을 또 집중해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에 성립하니까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입은 좀 해. 대입할게.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3 계산한 게 6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6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 학교에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지금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쉽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추길 바라요. 절대값 문제는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을 데가 없어. 왜? 절대값 비율이 지금 하고 있는 방정식, 앞으로 하게 될 함수, 그리고 부등식 모든 파트의 절대값에 연결된 문제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잘해야 돼. 다시 할게. 방정식의 근이 나왔기 때문에 근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이 잘 봐. 이거 외우고 있어야겠지? 절대값 붙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숫자에 절대값을 붙인 결과가 6이 된다는 건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명심해 6이나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이었겠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표현 못하는 경우 있지? 분명히 지금 알고 있을 거거든? 절대값에 어떤 숫자부터에 6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단 말이야. 6을 붙이거나 마이너스 6을 붙여야 하지만 이런 계산이라든가 이런 계산이 되어야지만 정답이 6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걸 해결 못하는 친구들 많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봐요. 그러면 벌써 A값 나오지? 여기서 A값은 마이너스 8 여기서 A값은 4라고 불러주면 되겠네요. 문제 좀만 더 볼까? 35번 A가 음수래. 음수니까 진짜 정답은 이거겠지. 그래서 이 얘기 가지고 A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풀도록 해볼게요. 이제 진짜 방정식 풀어가자. 절대값 x의 제곱에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3을 절대값 씌운 게 6이 된다는 뜻이니까 방금이랑 똑같이 잘 들어. 어떻게 풀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누가 돼야 절대값 붙었을 때 6이 되느냐? 6이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잖아. 방금도 말했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6이나 마이너스 6이 될 때 절대값 붙이면 6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근이 나왔어. 근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것만 풀면 돼. 이것만 풀면 됩니다. 근데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미. 어떤 녀석의 절대값이 6이냐? 6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6이야.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값 두 개를 찾았는데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했으니 얘가 정답. 그 찾은 A를 집어넣어서
다시 풀 거야? 푸는 방법은 또 똑같아? 누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길래 6이 되느냐? 6이라는 숫자 아니면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6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두 번 풀면 돼요. 이거 1번 할게요. 이거 2번 할게요. 1번부터 가자. 이수분의 감상을 하면 x는 9 또는 마이너스 1라고 했네요. 그 다음 2번 가자. 이거는 근행곱 써야겠다. 그치? 근행곱 써야겠네. 문제를 좀 볼게. 다시 모든 근행곱이니까 얘들아 미안하지만 선생님 근거계수 이런 게 좀 쓸게. 이거 근 찾아서 곱하길 바랬던 건데 하지 말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행곱 A분의 C니까 1분의 3이라서 3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답 두 개랑 여기서 나오는 답 두 개 총 네 개의 답이 나오는 거야. 이 방정식의 정답은 총 네 개인데 문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방금 알려준 근인지 그거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행곱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과 여기서 나왔던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근 네 개의 답 중에서 세 개를 곱한 결과가 얼마냐를 물어봤던 거죠. 질판 볼래? 여기서 나온 답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베타 빼고 문제가 알려준 정답 하나 빼고 알파랑 감마랑 델타를 곱해달라는 얘기. 감마하고 델타는 선생님이 방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양해 좀 구했습니다. 감마, 델타 곱한 거 지금 이 숫자에서 근을 찾아서 곱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 근거기 필요한 게 두 근의 곱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근 곱한 거 여기서 두 개 곱한 거 3에다가 나머지 하나까지 곱한 27을 정답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기 좀 하시고 자 천천히 더 여유있게 질문들 받도록 할게요. 필기 먼저 하십시오. 자기가 못하고 푸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다. 다들 알고 있지? 어차피 풀 수 있는 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선생님이 과제 낸 것들 집에서 숙제할 때도 사실은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시간 투자해서 끙끙 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가 모두 x가 됐겠네. 이때 커다란 정육면체의 겉면에 색을 칠했더니 한 면이라도 색이 칠해진 단위 정육면체라는 아까 말했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수가 56개였다. 문제 이해했어라?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 잘 봐봐. 들어보세요. 여기에다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짜리 정육면체를 x개씩 쌓아서 올린 거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쌓아 올린 걸 x층까지 올린 거지.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올린 거니까. 그래서 총 한 모서리 길이가 1짜리 요만한 정육면체 있지. 요만한 거 요만한 게 몇 개가 있는 거냐. 가로로 x개 세로로 x개 높이도 x개 총
x 세제곱기가 되는 거예요. 응. 맞잖아. 바닥에 가로 방향으로 x개, 세로 방향으로 x개니까 1층에만 x 제곱계가 있는 거야. 1층에만. 그 x 제곱계가 x 층만큼 쌓여있는 거니까 총 개수는 x 세제곱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만든 다음에 겉면을 색을 칠해버렸대. 여기다가 다 색을 칠했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면도 바닥에 있는 면도 다 색을 칠했대. 그랬더니 한 면이라도 색이 칠해져 있는 단위 정육면체, 이런 면도 색이 칠해져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애들 색 칠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도 색이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잘 봐. 색이 어디 칠해져 있는 거냐면 여기는 속에 있는 면이니까 색이 안 칠해져 있겠지? 그래, 저 왼쪽에 있는 면도 색이 칠해져 있을 거야. 이해돼? 맞아? 그렇게 색이 칠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한 면이라도 색이 칠해져 있는 단위 정육면체 개수가 56개였다. 그러니까 겉면을 싸고 있는 정육면체 개수가 56개였다는 얘기인 거겠지. 맞나요? 그럼 이제부터 식이 세워질 건데, 선생님의 설계 좀 봐봐. 전체 개수 방금 이거라고 그랬죠? 전체 개수에서 색이 칠해지지 않은 건 어디 있지?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거 맞아? 네. 아니? 그 안에 숨어있어. 여기 이 겉면 제외한 요 안쪽에 그림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쪽에. 그러니까 겉에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 위에도 한 줄, 한 줄, 한 줄, 측면에도 한 줄씩 바깥쪽으로 빠져나 있는 그 정육면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안쪽에 색이 칠해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거야. 맞습니까?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요 안에 색이 칠해지지 않은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게 가로 방향으로 몇 개인지 대답할 수 있겠어요? X-2개겠죠, 왜? 이 전체에서 안쪽에는 이쪽으로 하나 밀고 들어야 되고 이쪽으로 하나 밀고 들어야지 그 안에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 X개 중에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하나씩을 제외한 X-2개가 여기도 얼마지? 가로 길이, 이 길이가? 이 길이도 X-2개겠죠. 그리고 이 길이도 X-2개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정육면체의 개수, 이게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안쪽에 들어있는 정육면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문제는 56개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개수 X의 세제곱, 방금 말했어. 가로방향, 세로방향, 높이방향으로 모두 X개니까 전체 개수는 X세제곱계. 거기서 X-2의 세제곱을 뺄 겁니다. 빼주자. X-2의 세제곱 저게 좀 해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좋아.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이게 56이 된다는 얘기였고, 선생님이 계산해서 정리할게. X의 세제곱 날아가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실수하지 잘 봐줘. 8에다가 56 넘겨주면 마이너스 48은 0.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x는 4 또는 왜 이렇게 개수가 좋게 나오지? 어디 실수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좁게 나온 게 없는데? 잠깐만. 56개래.
뭐지? 계산이 맞는 건가? 선생님 생각이 좀 잘못됐나? 4, 4, 16. 16에다가 63.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나 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는데. 어쨌든 x는 4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니? 근데 x가 뭐야? 개수를 말하는 거 있지? 그럼 누구한 정답이 돼야 돼? 누구한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네 개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 봐봐. 뭐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그려볼게. 1자리가 4개씩 쌓여있는 거야. 4개씩. 한 모서리 길이가 1자리 정리면체가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죠? 64개가 있는 거지? 4개씩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맞아? 그때 색이 칠해진 게 56개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에 색이 안 칠해져 있느냐? 어디에 색이 안 칠해져 있냐? 선생님이 잘 말할 테니까 봐봐. 여기에 바로 한칸 뒤에 있는 4개부터. 맞아? 아,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하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맞나요? 그 네 개가 바로 붙어 있는 그 뒤에부터 이제 색이 안 칠해지는 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색이 안 칠해져 있는 이 지금 둘러져 있는 정육면체 안쪽에 들어있는 정육면체가 몇 개냐? 가로 방향으로 두 개. 세로 방향으로도 두 개. 높이 방향으로도 두 개. 그래서 안쪽에 색이 안 칠해져 있는 게 총 몇 개? 여덟 개.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56개가 겉에 있는 정육면체가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지.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었네. 선생님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 56이라고 하는 게 좀 생각보다 커 보여서. 근데 아니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질문은 한 면만 색이 칠해져 있는 단위 정육면체 개수는 몇 개냐? 한 면만. 얘들아, 겉면에 색이 칠해져 있어. 겉면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대답해볼까?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 색 몇 개 칠해져 있지? 두 개면 맞아. 이 면과 이 면에 칠해져 있을 때 이런 걸 찾지 말고 몇 개의 면만? 한 개의 면만 칠해져 있는 걸 찾아달래. 그럼 이 정면에서 한 개의 면만 칠해져 있는 거 몇 개 그래? 네 개죠. 마침 여기 우측 면도, 좌측 면도, 위쪽도, 아래쪽도, 저 뒤에 있는 면도 각각 몇 개씩 칠해져 있을까? 네 개씩 몇 번? 6번. 그래서 총 몇 개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24개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풀이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2차 방정식 단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도 색이 칠해지고 색이 칠해지지 않고 어떤 면에는 한 면에만 칠해져 있고 어떤 정육면체는 두 개의 면이, 또 어떤 정육면체는 지금 보다시피 세 개의 면이 칠해져 있는 정육면체도 있습니다. 목지점 부분에 박혀있는 정육면체는. 그 중에 한 개의 면만 칠해져 있는 정육면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니까 도형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렵네. 근데 어려운 친구는 그래도 해결한 친구들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37번 가볼게요. 37번 중요한 문제 발표. 발표 전화. 아까 풀었던 절대가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 보자. 집중해줘 이제. 일단 먼저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정리부터 할게.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정리한다고 얘기했어.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곱이랑 근은 없어서 x-3으로 내보낸 친구들 진짜 난리나. x-3이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x-3으로 내보낼까요? 아니잖아. 저 아닌지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보내. 그래서 절대값으로 내보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시작할게. 이거 몇 차원 형식이야? 2차원 형식이야. 그런데 어렵게 느껴져. 왜 어렵게 느껴져?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표현해봐. 실판, 이거 x로 내보낼까 마이너스 x로 내보낼까 고민 중이기 때문이겠지. 이거 x-3으로 내보내는 게 맞나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내보내는 게 맞나 고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지만 결정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뭐 하자? 제곱? 아, 아니 제곱 아니야. 범위. 절대값 문제 비범은 범위야. 다시.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 중.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 중. 그럼 대답해봐. 이게 양과 음을 결정짓는 경계가 x가 얼마일 때가 경계지? 0일 때가 기준이야. 0보다 크다면 양일 거고 0보다 작을 거면 음일 거니까. 이건 누가 기준이죠? 3일 때가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을 세 번에 나눠서 찾으셔야 됩니다. 역시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라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아까 절대 문제 하나 풀었지? 그거보다 몇백 배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1번. X가 0보다 어떨 때?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수죠? 음수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마이너스 X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음수인데 뭘 고민해? 그리고 마이너스 4는.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 무슨 수지? 이것도 음수니까 어떻게 나오면 돼? 반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 X의 제곱은 이거 날아가고 넘기면 7이니까 정답 나왔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집중해줘. 내가 식을 이 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지? 0보다 작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0보다 작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온 정답도 0보다 어떤 정답만 인정해야 돼? 작은 정답만 인정해야 돼. 두 번째. 이젠 여기 범위에서 찾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찾을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을 때. 그래 좀 봐줄래? 선생님이 절대값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 등호 있지. 사실은 이 등호를 여기다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어. 둘 다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일반적인 구간하는 범위에서는 보통 등호를 작은 쪽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큰 쪽에다 붙인다고 얘기했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등호 여기다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누구누구보다 크다는 쪽에 등호를 많이 붙여. 일반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따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다 둘 다 등호 붙여도 되고 마음대로 해. 상관없으니까. 그럼 가자. 식 정리해볼게. x의 제곱. 이제부터는 x가 0 이상이니까 얘 그대로 나올까? 반대로 나올까? 그대로 반대로. x가 이제부터는 0 이상이야. 0 이상의 숫자를 넣을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절대값 x는 그냥 나와야 돼? 반대로 나와야 돼? 그냥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 x는 누구보다 작은 수? 3보다 작은 수. 그럼 얘 무슨 수야? 음수니까. 여기는 여전히 반대로 내보내야겠지. 그래야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거 계산한다. 인수분해도 안 되고 난리야 이거. 그래서 그 내공식을 갈게. 짝수분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이니까 1 마이너스 a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7 8 2루트 2가 되겠네.
그런데 또 약속해야지. 내가 찾는 X의 범위는 이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이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럼 나온 정답 중에서도 이 범위에 있는 것만 차차 찾아줘야 돼. 누굴까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걸 정답을 해야 되는 거겠지. 맞잖아. 이게 루트 8이니까 2점 얼마. 2점 얼마에서 1 빼면 1점 얼마. 1점 얼마니까 이 범위에 있는 정답 맞잖아요. 세 번째. 이제 X가 누구보다? 3보다 어떨 땐? 아까 말했지, 등호는 작은 쪽보다는 보통 큰 쪽에다 많이 붙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수학 문제가 보통 그렇게 보니까 선생님도 그걸 따라한다고 얘기했어. 따라하기 싫으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 등호 여기다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가자. 이제 X가 3 이상이면,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 둘 다 무수야. 무조건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지? X의 제곱 더하기 X-4는 X-3으로. 그래서 XX 날아가면 X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뭐 약속했어? X가 어떤 수일 거라고? 3보다 크거나 같을 수일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믿어줘 얘들아. 식이 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찾는 X가 이거일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 아니야? 그럼 나온 정답도 끝까지 이거라고 믿어야죠. 그런데 나온 정답 봐봐. 이 범위에 있는 정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정답 없다고. 정답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 또는 이거, 이거 또는 이것만 되는 거죠. 두 개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정답 몇 번 보기 있니 얘들아? 찾아줘줘. 2번인가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가도 의미가 있는 시간일 거야.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먼저 푸는 게 아닙니다. 푸는 건 마지막에 풀고 먼저 해야 되는 건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는 게 우선돼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순간이랑 음수가 되는 순간을 잘 구분해봐. 이게 양수가 되면 0보다 크냐 작냐잖아.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면 x가 3보다 크냐 작냐잖아. 그러니까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쪽도 0과 3 사이도 3보다 큰 쪽도 직접 나눠주시면 절대값 기호는 순식간에 제거되고, 순식간에 제거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인수분해로 풀든 근해 공식으로 풀든 풀어주면 그만.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주고 나온 답을 온전히 다 정답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줬던 약속들을 끝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약속한 범위에 부합하는 정답들만 해로 기록을 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방정식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또 함수하고 부등식할 때 또 해야 되느냐? 아니야. 함수든 부등식이든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선생님 오늘 풀 문제 싹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줄 싶은 문제 한 문제 찍는다면 나는 37번 문제로 해주고 싶네요. 앞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7번 문제 하나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한 시간 좀 가져볼까요? 신기하네. 고현수님 아까 X를 한참 큰 수라고 생각했을까? 4 정도만 돼도 충분했던가? 이 선입견, 선입견.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상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예상하고 푸는 좋은 버릇이 안 될 건데, 그치? 90페이지 더 질문 있나요?
보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진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다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 해볼게요. A, B, E, B, C, 4, A, B, E, B, C, 4.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2대 1인 직사각형이 있다는 얘기겠네. B, D 위에 한적 5를 잡는다. B, D가 어디 있어? B, D가 어디 있는데? 대각선이구나. 대각선 B, D 위에 한적 5를 잡았어. 좋아. 그리고 거기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그걸 P, Q, R, S라고 부르겠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때 사각형 A, P, O, S와 A, P, O, S 왼쪽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사각형 OQCR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이고 AP의 길이가 PB의 길이보다 AP의 길이가 PB의 길이보다 PB 어디네 PB PB의 길이보다 짧을 때 AP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문제는 이해했네. 이제 선생님 이제 방정식 만들러 가자. 질문이 AP의 길이 찾는 거니까 찾아야 되는 길이를 X로 놔볼까 우리? X로 놔볼게요. 됐나요? 그럼 이제 대답해볼까? 이 길이가 X야.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랑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합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3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무조건 손재는 거 아니네, 이거? 아닌가? 아, 이게 아니겠구나. 3이 돼야 된대. 됐죠? 그럼, 넓이의 합이 3인 거니까, 어떤 도형의 넓이? 어떤 도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3이 된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식을 세워야 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였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지금 세로 길이 잡아놨잖아. 가로 길이만 잡으면 되겠네. 가로 길이만 잡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왼쪽 2부터 가볼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얼마게? 가로 길이 얼마일까? 얘들아 저 가로 길이 대답해야지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가로 길이 얼마겠어? 이걸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원래 있던 직사각형의 세로하고 가로의 비가 2하고 4니까 1대 2인 거 맞아? 맞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저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원래 있던 직사각형과 지금 여기 있는 직사각형 아니구나. 선생님 착각하고 있었네. 저 EX 아니지? 선생님이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C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여기가 X 여기가 E-X 가로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닮은 거 맞잖아 이거. 얘들아 여기를 봐야 되겠네. 이 직각사각형의 밑변하고 높이 4하고 2 2대 1 맞나요? 2대 1 맞지? 그러면 이것도 볼까? 직각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각과 이각 동위각으로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도 동익으로 같을 거니까 두 삼각형 빨간색과 노란색 닮은 맞나요? 그래? 닮은 맞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지금 우리가 얼마로 잡았어? X로 잡았어. 그런데 빨간색의 높이와 밑변이 1:2니까 여기도 1: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디가 2X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X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선생님이 또 생각 없이 여기를 2X로 좀 잡을 뻔했네. 저기가 2X네. 그럼 끝났다.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이의 합 3이 된다는 조건을 가볼게. 먼저 왼쪽 위의 넓이는 X 곱하기 4-2X 더하기 오른쪽 아래의 넓이는 2X 곱하기 2-X 이걸 더하기에 6이 된다고 얘기해. 6이 아니라 얼마나 뭐지? 3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1차는 4X에다가 4X니까 8X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다른 쪽으로 넘기자.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 된다는 뜻이었겠고 이수근이 대행자한테 좀 도와줄래? 되니 안 되니? 이거 이수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같지?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는 그네 공식 가자. 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어 뭐야 이거 왜 혹은 나와? 저기 마이너스 6X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4X 제곱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X 제곱이네. 아 그러네. 이거 마이너스 4X 제곱이네.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거야, 또. 다시 가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0이라는 뜻인 거니까. 그럼 이제는 돼, 이거? 네. 이제는 되겠구나. 2, 2에 1, 3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몇 도냐면? 2분의 1도네?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내가 찾아야 되는 X가 AP의 길이가 BP의 길이보다 짧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전체 2 중에 얘가 더 길게 해주고 싶으면 X의 길이는 이 녀석의 절반이 1보다 짧아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누구를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길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실수할 만하네요. 지금 분명히 이거 먼저 닮음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어디가 1:2의 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내용은 그거였어.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2:1일 때 이 대각선에 의해서 나뉜 사각형 중에 어디가 닮음 관계를 갖고 있는 사각형이냐. 바로 얘하고 얘가 닮은 관계에 있는 사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네? 맞나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도 2:1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도 2:1이 된다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가 2-X가 되는 거잖아. 그 2-X의 두 배가 가로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X가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든 닮음만 잘 유행해주면 필요한 직사각형의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 또 질문 받다 시간이 다 끝나겠네. 자, 또 갑시다. 91페이지 질문. 42번. 42번 갑니다. 여러분들 퍼센티지에 관련된 문제 잘 못 보는 친구들 선생님 많이 봤거든? 돈 계산할 때 잘하는데 수학 문제 풀 때는 잘 못하더라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미술관에 입점료를 몇 퍼센트 이상 했더니 X% 이상 했더니 관람객의 수가 2X%만큼 감소를 했다.
그래서 총 수입이. 총 수입이 28%만큼 다운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입점료를 올리면 돈이 더 벌릴 줄 알았는데, 입점료를 올려서 벌어들이는 어떤 비율에 비해 관람객 수가 떨어지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 자, 이제부터 식 만들어 볼게.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얘들아? 총 수입 계산 어떻게 해주니? 관람객 수 곱하기 입장료 해주면 되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입장료를 A1이라고 할 거고 관람객 수를 B0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냐? A 곱하기 B1이 되는 거죠. 맞잖아. 한 명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료에다가 들어간 관람객 수를 곱한 게 총 수입이 될 테니까. 그럼 실 세워볼게요. 선생님 도움 없어도 가능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 X% 올린 입장료 얼마게요? A 1 플러스 X. 뭔가 그래도 기본이 되어있네. 1이라고 한 숫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아. 원래 A1에다가 1 플러스 퍼센테이지는 당연히 분수나 소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아, 이거야. 이게 현재 입장료가 되는 겁니다. 와, 그래도 대답하는 친구도 있구나. 이거 현재 입장료 얼마냐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 원래 A1이니까 거기다 X%, 100분의 X만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게?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뭐가 나오는 거야? 증가한 양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있었어. 근데 뭐, 요새 잘 팔리는 덩크나 이런 것처럼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가 올라. 10% 올렸어. 그래도 사갈 테니까. 그래서 물어봐. 그럼 이제 그 나이키 운동화 얼마에 사냐고. 얼마에 사냐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한다? 11만원에 사야 된다고. 근데 그 11만원이라는 돈을 계산하고 싶으면 10만원에다가 방금 말했던 원래 10만원에 10%에 해당하는 100분의 10만큼을 곱해서 원래 금액에다가 올라간 1만원을 추가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자꾸 이 퍼센티지만 곱해가지고 원래 금액에다가 퍼센티지만 곱해가지고 이걸 정답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지. 이걸 정답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얼마가 올라갔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올라가서 얼마가 되느냐를 묻는 거야. 현재 입점료가 A1이면 X%를 올렸을 때 이제부터는 입점료가 얼마가 되느냐를 묻는 거지. 입점료가 얼만큼이나 올라가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퍼센테이지에다가 원래 금액이었던 10만원, 이거 10만원 묶어주면 어떻게 돼? 10만원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금액도 반드시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아, 잘했네. 그럼 가자. 관람객 수 계산해 볼까 이제. 그러면 몇 퍼센트가 줄었다고? 2X%가 줄었어. 2X%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먼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관람객 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대답해야 돼? B에다가 뭐 곱해야 됩니까? 일단 2X%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2X가 될 거야. 100분의 2X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또 대답이 안 나오지? 알고 있는 사람 말해줘. 그렇지. 1에서 100분의 2X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까? 나이키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막 아디다스 막 팔려서 아디다스 브랜드 뭐 있냐? 뭐 슈퍼스타 운동화가 있어. 그게 10만원짜리야. 안 팔려. 그래서 할인 들어가. 20% 다운해서 팔겠대.
그럼 이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이제부터 이 운동은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지? 이 운동은 이제 얼마만 살 수 있는 거예요? 8만 원이면 사는 거야. 그 8만 원 계산을 할 때 다운된다고 해서 10만 곱하기 100분의 20으로 계산해서 이걸 2라고 계산하게 되면 이 2는 뭘 말하는 거냐? 다운된 금액을 말하는 거야. 얼마가 내려갔는지를 말하는 거라고. 맞아? 원하는 건 얼마가 내려갔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관람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몇 명이 되는지를 묻는 거니까 그 다운된 2만 원을 원래 돈에서 빼준 다음에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인원수에서 원래 금액에서 줄어든 금액만큼을 빼면 되는 거야. 원래 인원수 B에서 줄어든 인원수를 빼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알고 있겠지. 선생님이 설명도 안 해주는데 대답을 한 걸 테니까. 근데 몰랐던 친구들은 이제부터 기억합니다. 인상을 한다, 증가한다면 그 증가한 비율을 원래 돈이나 인원수에다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금액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증가한 금액만큼을 더하는 겁니다. X%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100분의 X를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분의 X를 곱한 금액에다가 원래 금액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줄어든 퍼센티지만큼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곱해서 얻은 결과를 원래 인원 또는 원래 금액에서 빼야지만 할인된 금액, 줄어든 인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외워줄 수 있겠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현재의 총수익은 말했지? 총수익 뭐였어? 입점료 곱하기 관객 관람객 수야. 입점료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였던 거 곱하기 관람객 수는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X였던 거니까 이게 현재의 총수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현재의 총수입이 원래 총수입에 질판 봐. 현재 가격을 다운시켜 위한 가격을 증가시켜서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어. 그렇게 올린 가격과 줄어든 관람객 수를 곱한 게 총수입. 그 총수입이 원래 총수입 있잖아. 가격을 변화시키기 전에 있던 총수입 A, B에 몇 퍼센트만큼 다운된 금액이래? 28%만큼 다운된 금액이래. 얘들아, 이 금액이 이 녀석의 몇 퍼센트를 다운시킨 금액? 28%를 다운시킨 금액이래.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정답되게? 그렇지. 100분의 28이 아니라 72를 곱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가 줄었다는 건 28%가 줄었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28%가 줄었다는 건 100만 원을 벌고 있던 사람이 28만 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원을 벌고 있던 사람이 28만 원을 손해보고 남은 금액 72만 원만큼만 가져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비율이 28%라서 여기다 28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아.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지. 원래 수입에서 28%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니?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고 푸는 방법은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AB는 이제 지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와 1 마이너스 100분의 2X를 곱한 결과가 100분의 72가 된다는 내용을 풀어주고 전개한 다음에 아마 간단한 방정식 만들고 싶으면 전개 다 넣어서 양변에 만 정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곱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퀴즈를 봐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질문 41번하고 43번도 질문을 해야 될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퀴즈는 내지 않았으니까 그 질문 받는 건 다음 수업으로 넘기도록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퀴즈 진행하도록 합시다.